오늘 백두대간 쪽으로 냉이버섯을 보러 왔어요. 이 가을에 진짜 이 일능이라고 불리는 냉이버섯. 예, 아주 싱싱하죠? 뽀송뽀송합니다. 여기도. 냉이는 포자가 주로 줄을 이루어서 이렇게 포자가 형성이 되는데, 여기도 있고, 요 위에도 있고. 야, 뭐 올해 버섯이 대풍일 거라고 했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일부 지역에서만 능이버섯도 이제 구경을 할 수가 있고 아마도 지구 온난화 이 현상 때문에 이 버섯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유, 늦게나마 좀 능이가 됐든 송이가 됐든 좀 많이 나와서 산을 업으로 다니시는 분들 좀 풍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, 아휴 참 송이도 안 나오고 능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한줄 이렇게 만나는 게 진짜 힘드네요. 아무튼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고 추후에 또 이런 줄눈이를 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